좀 그래도 복 많게 생겼는데 좀 답답하다. 되는 일이 좀 꼬인다. 응? 되는 일이 좀 많이 꼬이네. 근데 지금 돈이 다 새나가고 그러네. 왜 이렇게 화가 나냐, 근데? 어? 누구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는 거야? 울긴 하고 화긴 하고 화가 난다. 응? 응. 화가 좀 나. 침울해가 좀 화가 난다 그래. 그지? 응. 참고 있는 그냥 본인이 폭발하기지. 또 얼마 아니면 폭발하게 생겼어. 딱히 누구한테 화나고 이렇진 않는데 응. 굉장히 뭔가 화가 나는 것 같긴 누구 한데 하나 걸리기만 하려 하라. 그냥 그 식이야. 화를 잘안 내가지고 응. 본인은 사글사글 웃는 인상이야. 웃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인상을 쓰거든. 근데 본인은 싱글싱글 웃는 인상이야. 그리고 사람들의 이렇게 기분 좋게 하는 인상이거든. 이렇게 뭐랄까, 아저 사람은 참 인상이 좋다, 귀엽다 이렇게. 그리고 아우 여자가 좀 괜찮네, 복 있네 이렇게 하는 인상이야 본인은. 응. 아니야, 진짜 사실이야. 근데다가 또 복은 있어. 응? 응, 돈복은 있어. 근데 지금은 제일 어려울 때일 거야. 본인은 시집 안 갔을 때는 참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 시집 가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초에는 천졌을 때는 그렇게 안 어렸을 거야. 그죠? 고생이란 걸로 그렇게 그다지 안 했을 텐데. 고생 많이 했어? 네, 어렸을 때 고생 많이 했어요. 부모도 없는 거지. 네. 응. 그거는 부모덕이 없는 거고, 본인은 부모덕 없어. 그럼 제가 목을 어디서 맞을까? 부모님한테 따로 본인은 본인이 스스로 움직여야지 돈이 들어와. 무슨 때야? 범띠요. 범띠? 35? 네. 그래. 신랑은? 어디요? 똑같이 동갑내기? 완전히 가물이네? 응? 완전 가물이네? 신기가 완전히 꽉 찼네? 그지? 어. 초파이세? 성이 뭐야? 님? 더구나 님이야? 신랑은? 유? 야. 진짜 어떻게 얘기해줘야 되냐. 응? 유산시킨 애기 있지? 하나 둘이야? 둘이지? 본인은 인간 믿고 못 사는 팔자인데, 응? 인간 믿고 못 사는 팔자고 본인 몸안 아파? 꿈에 안 시달려? 본인 저갈 텐데, 예감이고 꿈이고 다 예감 맞을 텐데. 네, 맞아요. 그지? 내가 이 길을, 어쨌든 내가 이길 무단길이가 있나? 내이길 가야 되나? 그럴 텐데. 아니요, 일찍 가거나 보사님 만나면 거의 많이 얘기하세요. 이게 가라 그랬지? 거의 잘 맞고 밝다라고 하시고,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내가 본인 인상 좋다 그랬지? 본인은 내가 싱글색을 웃는 인상이라고, 내가 참 기분 좋게 하는 인상이라 그랬지? 본인은 부처님 인상이거든. 응? 그게 그 인상이거든. 부처님 인상이거든. 응? 근데 본인이 금전은 벌어도 오고 갈 데는 없고, 그럼 부모는 그지? 근데 본인은 부모 형제 덕 없어. 그지?
덕 있어? 저는 동생들 법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네가 잘하니까, 네가 저가니까 보기 동생들 하는 거지. 네가 못하면 너도 동생들도 안 쳐다봐. 너는 책임감은 있어. 네가 동생들 막 챙기고 네 책임감은 있잖아. 너는 네가 못 먹어도 네 동생들 챙겨줘야 돼. 너는 그 의미 있어. 그지? 네. 그러니까 네 동생들이 너 잘하는 거지. 동생 몇이야? 둘? 그지? 둘. 뭐 여동생? 여동생. 여동생 남동생? 그지? 응. 너는 네가 부모 노릇, 언니 노릇 다 해야 돼. 그지? 네. 응. 부모는 각자야. 각자 생활이야. 이거 부모 덕 없지. 그러니까 힘들어. 해도 해도 힘들고 해도 해도 너무한다 생각 들어. 항상 화가 여기가 항상 밥을 먹어도 허전하고 뭐를 먹어도 고기를 먹어도 허전하고 여기가 꽉 또 허전한 것 같은데도 여기도 꽉 맥혀 있어. 본인은 왜? 내 식구들도 챙겨야 되는데 내 신랑도 챙겨야 되고 내 본인 자식 몇? 둘이야? 지금 하나. 하나? 내 자식도 챙겨야 되고 내 동생들도 챙겨야 돼. 본인은 동생들이 내 자식이나 마찬가지야.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살아. 그지? 네. 응. 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응. 근데 본인은 인간 절대 인간들 잘 안 믿어. 네, 왜? 그런 것 같아요. 인간들 믿으면 뒤통수 당해야겠다. 그리고 본인 신랑도 마찬가지야. 근데 본인은 신령님 믿고 살아야 돼. 그게 답일 거야. 내가 때로는 우긴하고 확인하고 뭐 어쩔 때는 막 펑펑 울고 싶을 때가 있을 거야. 그지? 그게 할머니 할아버지 줄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 신줄이 강하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거고 그리고 본인이 임시가 중에는 장군줄이 세고 대신줄이 세. 네. 근데 대신줄에 불쌍할머니 대신 할머니가 없다. 할머니가 본인 애기 있잖아. 유산시킨 애기 있잖아. 뒷구댕인다. 조상할머니야. 조상할머니 장군에 뒷구댕겨. 그러니까 대신할머니거든. 장군줄이거든. 너 이 길 가면 넌 잘 불려. 지금 올해 이 길을 가자 하는 소리인데 나는 됐었으면 이 길을 가지 말라는 소리의 주장이거든 나는. 그지? 네. 나는 됐었으면 이 길을 제상 이 길이 진짜 힘들어 사실은. 웬만한 이 길을 가면 배짱도 있어야 되는 거고 뚝심도 있어야 되는 거고 응? 네. 오기도 있어야 돼. 네. 웬만한 배짱 갖고는 못 가 사실은. 그지? 그래도 그만큼 또 내가 노력도 있어야 돼. 응? 그 잔머리는 굴리면 안 돼. 진짜. 그리고 어차피 무당 소리 들을 바에는 응? 그래 오기가 있어 내가 끝까지 가야지. 그리고 나는 오로지 할머니 할아버지 밖에 없다. 그리고 마음 먹고 가야 되는데 요새 애들은 그렇지 않거든. 네. 그래서 나는 그런 마음 먹는 애들이 없어. 그래서 웬만하면 또 조금 친기가 있다 그냥 나는 눌러버리고 가지 말라 그러거든. 응? 너는 갈 생각 없어. 응. 갈 생각 없네. 네. 저 마음도 약하고. 응. 그냥 너는 장사로 돌려. 네. 아까 내가 뭐 뽑았어? 너 머리 좋거든. 뭐 뽑았어? 네. 이거 깃발 내가 뭔 색깔 뽑았어? 아까 파란색, 빨간색. 아닌데?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네, 노란색. 응.
너 머리 좋아. 뭔데? 예. 범띠라도 이 신기가 있는데 너는 장사로 하라고. 응? 너는 대감줄이 세. 이거 봐. 너는 장사로 하면 장사가 기가 막혀. 생글생글 웃어가면서 돈복은 있어서 또 손님은 잘 다루거든. 손님은 잘 다뤄, 사람은. 응? 너 어디 가서 무당 누가 둘이, 저희 사람들이 너 좀 신기 있으니까 너 무당해. 절대 하지 마라. 장사로 해라. 너 나이 먹었어도 해. 나이 먹었어도 장사로 해, 그냥. 나이 먹었어도 그냥 물장사해. 물장사라는 건 술장사라는 소리 아니야. 뭔 소린지 알지? 깔끔한 거, 그냥. 뭐 주스라도 팔더라도 그냥 물장사해. 커피숍을 팔든지, 응? 우유를 해도 팔든지, 편의점을 하든지, 물장사 여러 가지 있어. 그지? 너는 그래야지만 네 팔자를 떼어나가고, 어? 고달프지가 않아. 그리고 네 좋아하는 동생들 도와줄 수가 있어. 너는 네 주머니에 1,000원이 있으면 500원을 네 동생들 다 줘야 돼. 그지? 응. 네 신랑보다도 네 동생들이 먼저야. 그지? 너는 못, 네 동생도 못 줘서, 못 도와줘서 하냐. 뭐, 너 장사를 해도 네 신랑들하고, 네 신랑보다도 네 동생하고 같이 장사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하는 소리가 그거야. 응? 만약에 너는, 우리가, 너 100% 우리 가서 점을 보면, 너는 신받으라는 소리 해. 응? 거기에 꼬에 넘어가지 말고, 장사를 해. 근데 단, 그냥 하지 말고, 장사 때가. 절대 뭐 모시지 말고, 몸수로, 재수급 받고 그냥 장사 때 가면 그냥 모시고 그냥 해. 알았어? 그래야지만 네가 저가지 그렇다고 또 무당길 무당 하지 말고. 너는 뚝심도 없어. 너는 가다가 중간에서 에이 씨발 이게 뭐야 무당 하면 너도 나도 씨발 잘 불린다 개뿔 잘 불리기는 씨발 여기 소리가 나와. 그지? 너는 가다가 중간에 안 되면 포기하는 게 많아 사실은. 지금은, 응? 야, 애기야. 네. 지금은, 네. 경기도 이렇고, 네. 어? 지금 물난리라고 코로나 터지고 지금 난리인데 지금 장사 잘 되겠냐? 잘 된 점은 물론 잘 돼. 네. 근데 너 시작한 지 얼마나 됐어? 1년? 1년밖에 안 됐지? 좀 더 있어야지, 새끼야. 응? 너는 대기 시작, 올 여름 지나야 돼.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바쁠 거야. 너는 운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게 지금 찬바람 불어야지 된다는 소리 나와. 그리고 내년 돼야지. 너는 내년 돼야 대박 들어와. 전 그거 같았어요. 응? 크게 엄청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년 돼야 돼. 네. 내년 되면 너 조금 괜찮을 거야. 금전 쪽으로. 그럼 됐어요. 응. 초팔 쪽이면 8월 쪽이잖아. 그치? 아, 7월? 아니 아까 생일 며칠이라고 했어? 1월 3일. 1월 3일이라서 생일이? 네. 1월 3일 생일. 머리 가지고 손재주도 있는데 손재주 없냐? 있었어요. 그치? 근데 지금 그걸 내 돈은 많이 만졌죠. 생일 신랑은 생일 며칠이야? 똑같아요. 1월 3일? 네. 아? 동갑 내기는 뭐 궁합도 한 번 다르더니 네 생명을 줄 것 같아요. 똑같네. 네. 얘는 욕심이 많은 애야. 걔 고집이 세. 얘는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애야. 너하고 또 틀려. 얘는 주위에 저밖에 몰라. 주위 생각 안 해. 너는 네 동생들 챙기지? 얘는 자기밖에 몰라. 결국 자기 욕심이 돈 욕심이 많은 적이야. 그래도 너 하는 일에 그렇게 간섭 안 하는데? 네. 응? 지지해줘요. 응.
우리 뭐 그렇게 저가지 않네. 착하네. 저한테. 응. 딴 사람의 치는 저가는데 너의 치는 그래도 착하네. 그래도 지가 많이 저가지를 못하니까 높여서도 그래도 도와주네. 그래도 잘 오던다. 그래도 궁합도 괜찮네. 신랑하고. 근데 너 하는 일에 지금 찬바람 불어야 돼. 찬바람 불어야 되고 내년이면 괜찮아. 내년에 내가 봤을 때는 내년이면 괜찮아. 너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뭘 근데 뭘 걱정이야. 응? 왜 그냥 저기로 왔어? 그냥 좀 확인하러 왔어? 답답해서 그냥 분명 이게 모든 일이 내가 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좀 지나야 되는 거고 다 아는데 이제 좀 아는데도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조바심이 나는 거고 지금 시국이 그렇잖아. 맞아요. 우리가 점사를 봐도 점사는 무조건 잘 돼요 그 소리를 안 돼. 왜? 시국도 봐야 돼. 경기도 봐야 돼. 응? 경기도 봐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지금 네가 답답한 거는 네가 또 이게 어쩌다 한 번씩 요동을 칠 때가 있어. 바람이 불 때가 있어. 네. 왜? 이게 신바람이 바람 불 때가 있어. 저 원래 잠을 잘 못 자요. 응. 왜? 신바람이거든 이게. 이게 신 꿈에서 꿈자리가 뒤숭숭한 것도 귀 똑같은 거야. 이게 신바람이거든. 이게 동작바람이거든 이게. 너 동작바람 재워야 돼. 네 유산시킨 둘 있지? 그 바람 재워야 돼. 그거는 재워야 돼. 그 동작바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리고 한 번씩 이렇게 이제 네가 한 번씩 이렇게 허리 아프고 때가 있을 거야. 다리 아프고. 근데 그거는 네가 이제 그 유산을 시키기 때문에 애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그게 이제 동작바람인 거야. 동작바람은 이제 그 애기들 유산시킨 거이기 때문에 그거 이제 애기들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픈 건 이제 그게 이제 애기들이 매달려서 그거 이제 바람이 불어서 그런 거야. 그거는 이제 바람은 동작바람은 바람은 이제 그리고 재우는 거고 그리고 잠을 못 자는 거는 그거 내내 바람이야. 뒤숭하지. 본인이. 그리고 한 번씩 그거 뭔 일이 이제 본인이 그것도 이게 있어. 대감줄이 세기 때문에 내가 뭔 일이 일어나려고 그러고 좀 안 좋은 조짐이 있잖아. 그럼 여기서 쿵덕쿵덕쿵덕 뛰어. 본인이. 그리고 집안에 뭔 일이 있으려면 쿵덕쿵덕 뛰어. 그게 암시해 주는 거야. 네.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똑같은 전화 벨소리였는데 그날 전화 벨소리가 다르고 똑같은 전화 통화였는데 그날 전화 통화가 되게 다르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두근두근해졌다고 뭔가 갑자기 이렇게 한숨이 나온다던가 이렇게 있긴 있더라고요. 그게 다 네가 암시로 그런 느낌을 받는 거야. 이게 신기가 받는 거야. 신 쪽으로. 그리고 이제 그 동자들이 이제 신바람이 그 동자들이 동작바람이라 그러지 동자들이 또 올려주는 것도 있고 웬만하면 좀 나중에 이제 그 바람 재울 때 되면 재워 바람을. 그러면 네가 이제 그거를 이게 답답한 게 없어져. 답답한 게 없어지고 이제 속이 시원하지. 그리고 이 임시가 중에는 본인네 친정 쪽으로는 배고픈 조상이 많고 그리고 뭐랄까 험한 조상이 좀 많아. 그거 알지? 그래서 더해. 조상바람이 부는 게 그래서 그런 거야. 그거는 조상바람 부는 거는 한 번씩은 가리는 해주시는 게 좋아. 그러면 네가 이제 덜 괴롭히지. 그리고 엄마 아버지 각자 너는 너 나는 나랑 사는 것도 그것도 이제 조상바람이야. 조상바람으로 그렇게 사시는 걸 거야 아마. 아버지가 무슨 때? 54년생인데 네. 말띠네? 네. 67세 말띠. 엄마는? 68년생? 네. 68년생? 네. 왜 이렇게 친해가죠? 잔나비. 어.
50세? 네. 아버지 생일이 며칠이야? 칠서. 칠서? 엄마는? 8월 5일. 8월 5일? 아버지랑 엄마 완전 신이네? 어떤? 엄마. 엄마가요? 엄마가 맞아. 엄마 완전 신이라고. 네. 어디가 더 신? 제가 엄마 나부터. 어. 네. 엄마 한테 타고 나온다. 엄마 몸 안 아프니? 엄마 아프죠. 엄마 몸을 쳤을 텐데. 네. 그제? 네. 엄마가 안 모시니까 너 같이 자꾸 치는 거야. 동생들한테 친 거고. 아버지 떼치 안 나갔어? 아빠도 잘 사세요, 엄마랑. 지금 두 분이 사신다고? 네. 안 싸우셔? 싸우죠. 싸우고서 살 텐데. 그냥 싸우고 살. 응. 야, 아빠가 이걸 뜻을 다 받아줘 이기고 산다. 나이 치워. 엄마가 그렇다니까. 속이 썩으라 뭉들어져 엄마는. 그러니까 각자 넌 다른 나구나. 엄마가 이제 속이 썩어 뭉들어진다. 저도 딴 얘기만 하니까. 어. 4차원이야 완전히. 지금 둘이는 4차원이라고. 완전히 아버지는 고지식하기 절이 없어. 아 네. 저희 아빠. 어 완전 고지식해. 네. 야. 엄마가 신기가 더 해쳐봤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저거라는구나. 아이고 참 바람 재워. 이거는 한 번씩 재워가는 게 나아. 고통 이렇게 고통받지 말고 그래야지만 편해. 본인도 편하고 그리고 금전도 안 새나가고 그리고 동생들도 편하고. 한 번씩 잠잠한 하면 펑 터지고 본인네는 한 번씩 잠잠한 하면 펑 터지고 그러잖아. 금전이 계속 나가. 그거를 바람을 재워. 그러면 좀 편하지. 그리고 이게 답답한 것도 없어지지. 그리고 본인 장사 잘 될 텐데 그렇게 하면. 바람을 재우잖아? 그럼 장사 잘 돼. 그리고 경기도 이렇지만 그리고 근데 바람을 재우면 남들은 힘들어도 본인은 그래도 나. 어디서 장사해? 아, 장사요? 아, 저는 그냥 청양이요. 지금 청양. 청양? 네. 청양이 어디야? 보려 근처. 보려 근처? 네. 평택? 청양. 청양이 어디게요? 대천. 대천? 대천 근처. 대천? 근처. 그 여기서 먼 데 아니야? 사업자가 거기 있는 거고 장사, 그러니까 음식을 팔고 이런 장사 아니고 뭘 개발해서 파는 거. 그러니까 개발해서 파는데. 응. 근데 그 사업자는 청양에 있고 저는 여기 있는 거고 저는 회사 다니면서 이제 투자 개념으로 하는 거. 몰라 머리는 좋다 그랬다. 머리는 좋으니까 잘 해봐. 네 감사합니다. 응 괜찮아. 사업도로 네가 좀 펑펑 크게 터져줘야 되는데 안 터져주니까 답답하니까 온 건데 좀 더 있어야지. 네가 내년에 터져. 내년에 터지니까 좀 봐봐. 내가 봤을 땐 내년에 터진다 소리 나와. 알았지? 사업도로 터져. 그리고 네가 이제 이게 또 네가 이제 이게 고통받는 게 또 사업적으로는 내년에 터지지만은 네가 몸수로 괴롭고 이게 답답하고 모든 게 바람이 조상바람 신바람이야. 그래서 이게 더 답답한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바람 조상바 저기 동자바람도 재워야 돼. 어쩔 수 없어. 그거는 뭐 잘 생각을 해서 저기를 해. 근데 어차피 신바람은 어차피 재워야 돼.
엄마 때문에도 재워야 되겠다. 엄마 이렇게 고통받고 어떻게 살아? 아파서. 이렇게 아플 텐데. 많이 아프다. 응, 엄마 많이 아플 텐데. 어쨌든 엄마 불쌍하잖아. 불쌍하잖아 어쨌든은. 너는 엄마 사랑이 참 저게 지득해. 동생 사랑도 지득하고 너는 엄마 부모도 참 되게 저하거든. 근데 에휴 그럴 바람을 한 번쯤 재웠으면 좋겠다. 이 길 어차피 안 갈라라면 재워봐라. 그래야지만 네가 잘 돼. 그건 어쩔 수가 없어. 바람을 재우는 거. 바람만 네가 재운다라면 잘 돼. 그리고 아주 무시하고 살지는 못해. 임시 집안이 무당들이 많아. 그리고 나가서 저기 뭐 객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희 집에서 한번 컷한 적 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뭐 본인네 할머니 할머니가 뭐 저기 뭐 외할머니가 시작하면 못했어. 할머니가 이렇게 많이 빌던 할머니 있어. 할머니가 시작하면 굿하고 막 하는 할머니가 있었어. 그 막 굿하고 옛날에 막 굿하고 막 이랬었어 할머니가. 그 할머니가 있어. 근데 너는 이 다음에 잘 살아 걱정하지 마. 너는 부처님 상이라 잘 살니까 걱정하지 마. 응? 이거 고민해.